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시흥의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를 찾아갑니다.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자리하고 있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이 소래염전은 1934년에 착공해서 1937년에 준공하였는데 한때 군자염전과 더불어 남한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고요. 여기 소래염전에는 약 75동의 소금창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두 동만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소금창고는 광복 이후인 1949년에서 195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서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